경산시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봐야지. 네, 약속을. 여보세요? 예, 저 박선덕 의장님이십니까? 예. 예, 전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예, 예. 오늘 그 면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저희가 좀. 저하고는 면담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면담 약속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가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예. 이승만 정권 때도 없던 의민주주의를 지금 폭거를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의원이 발언하는데 예. 그거 저기 끌어내리고 폭력 교사에다가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 오늘이라도 잠깐만,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예.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예. 이경원 의원의 잘못은 예. 전혀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한사코 오염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글을 한 적이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이경원 의원이 이렇게 퇴장시킨 이유는 우리가 5분 발언을 의원이 하는 데에서는 의장이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5분 동안 자유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역시 그날 또 이경원 의원은 본인이 5분 발언까지 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에 발언을 제지한 거는 우리가 그 의장과 협의하지 않는 내용 결의문 낭독이었습니다. 아니 의장님 생각해보세요. 결의문은 작년에 낭독을 결의를 했으면 그거는 공공 기밀 문서가 아니고 누구나 낭독할 수 있는 문서잖아요. 이걸 의장님이 그 결재를 맡아서 이거 지금 경산시 의인은 의장님의 마음에 들면 발언도 시키고 경산시 지방의회 규칙을 찾아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자료나 문서는 의장 협의 없이 배포를 할 수가 사전 없습니다. 검열한다 이거. 아 그러면 사전 검열을 경산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원님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 잘못을 짚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검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검열한다고 해서 본인이 내가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지 마라 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5분이 넘었으면 국회에서도 의장이 마이크를 끈다든지 해서 발언은 계속 이어가는데 사람을 시켜서 끌어내는 건 폭력교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의회에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폭력교사가 아니라 거기서 제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같이 경호 활동을 하셨습니까? 경호권 발동을 하셨냐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는 의장님의 행위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에 발맞춰 나가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박순덕이는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당연히 매국노 소리를 듣죠. 없습니다. 말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의혹을 아니 그 결의안을 이룰 예. 이경원 의원을 끌어내렸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경원 의원도 가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번도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가. 아 결의문 낭독을 못하게 끌어내린 건 매국노 소리를 들을 만하시죠. 하시고요. 예예. 예.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한마디 들은 저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왜 뿌리는 거 왜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그럼 반대 결의안 왜 발표 못 하세요 경산의인은? 반대 결의안은 동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얘기했지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의장이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죠. 물어보고 난 후회해야 되죠.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아니 지금 경산시 의장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다시 결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하시다면 매국노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요 요구하기 전에요 며칠 전에 본회의 며칠 전에 정의당 검증의 도당위원장 진보당 최광종 지역위원장 김기현 노당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양재영 지역위원장 4명이 저희 의장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경산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도의 대대한 채택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의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 회의 또는 의원들을 간담회 시에 의견을 물어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협의하시고 난 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검토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니 지금 화급한 문제가 지금 일본은 지금 내일 모레 뭐 방류한다는데 방류한 후에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진짜 애국심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경산 의장이라면 오늘이라도 다른 일 다 팽개치고 의원들 모집해서 우리 결의안 윤석열 정부는 찬성하더라도 우리의 경산 애국 의회에서는 네. 반대 결의안을 결의하자 이렇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이경원 의원이 안 한다고 얘기했던 분야를 홧김에 그거를 낭독을 한다. 이게 사람을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반박할게요. 과거 독립운동을 할 때 일제 경찰의 허가를 받고 예, 삐라를 뿌리고 예, 폭탄을 던졌습니까? 경산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방류를 오히려 더 변명하는 내국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경산시 의회에서 이경원 의원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걸 낭독한다면 발언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걸 지금 낭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을 모르십니까? 이경원 의원의 지금 기자님 저하고 싸움하자고 얘기한 거 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강변을 하고 계시니까 의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거죠. 기자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100% 충정을 못 시키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지금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흘러나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전화를 끊겠습니다. 끊고 끊고 저기 결의문 나오면은 그 저한테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예, 경산시 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기 경산 시민들도 계시는데 경산 시민 대부분이 다 그런 의견이니까 경산 시민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경산시 의회에서는 내일이라도 의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 지금 하고 있는 행태와 반하는 그런 결의안을 내주시면 제가 의원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네. 이 사태가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순덕이를 사퇴를 하라고 이렇게 난리 북구통 치는데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난 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내가 민주당에 찾아가서 박순덕 의원 사퇴 요구 처리하라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되시면 박순덕 의원 의장님 사퇴한 전국에서 사퇴가 아니라 칭찬이 빗발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초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가 종결이 안 되면 저는 어느 것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경 때문에 일본 중사 때문에 독립운동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렇게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